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공정 인사부문에서 승진 시기를 확대하고 근무 성적평정 단위를 개선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에 집중됩니다. 또한 업무성과 정책 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현행 역량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젊은 세대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실무 수습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합니다.